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사와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예,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뭐 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그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. 뭐냐면 현재의 MB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래요.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.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. 경찰이 사실은 수수방관 하거나 늑장 대처를 해서 폭행 상황이, 폭행 사건이 연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 상황실에 난입을 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집게를 부수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을 정도지요. 근데 경찰이 정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이것을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경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중대입니다. 전경버스 7대, 8대가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. 그러면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적어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정말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매우 늦게 판단이 되고 늦게 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. 경찰이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폭력과 난동을 수수방관하는 여주경찰서를 규탄한다. 찬성 측 주민들의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도록 여주경찰서는 방기하고만 있을 것인가? 여주경찰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, 수수방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폭력, 폭행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. 이런 사장님.